완전무결한 직장생활. 많은 이들이 은퇴하면서 자기가 아무런 실수를 하지 않은 채 직장생활을 마감한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은퇴할 때 많은 실수를 저질렀지만 언제나 더 나아지려고 노력했다고 말하고 싶다.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은 그저 위에서 시키는 대로 일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혼다에 필요치 않다. 혼다 창업회장 혼다 소이치로. 누군가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실수를 두려워하는 것의 가장 큰 병폐는 실패가 두려워 도전 자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도전하지 않고 얻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조영탁의 행복한 경영 이야기 중에서.